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교재는 일단 지금 출간이 약간 딜레이 돼가지고 금요일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 실물로 나오기 전까지는 교재 PDF로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날은 그렇게 교재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거고요. 어디를 피시냐면 교재 제일 앞에 보시면 그 두 페이지 걸쳐가지고 형사절차 개관도라고 있을 거예요. 그림 그려진 거. 일단 거길 펴두시고 이거 들어가기 전에 또 좀 이제 서론격으로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진도 상관없이 좀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형사소송법이죠. 뭐 이제 텍스트적인 개념을 어차피 책에서 이제 배우면 되는 거고 그냥 이해를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려고 하면 형사소송법을 개념을 잡기 전에 일단 형법 개념을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묶어가지고 형사법이라고 그냥 크게 얘기도 하거든요. 자, 형법을 또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하는 형벌을 각각 규정하는 법률을 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형법 공부하시다 보면 제일 앞에 총론 앞부분에서 뭘 배워요? 죄형 법정주의 배우죠. 죄형 법정주의 자체가 범죄 형벌을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방금 앞에 있는 말을 그냥 줄여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형법, 이건 형법을 따로 안 배운 사람들도 아는 거, 살인죄죠. 자, 살인죄가 어떤 범죄고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디를 피는 거예요? 형법전을 펴가지고 살인죄가 써있는, 보통 살인죄죠. 250조 1항을 딱 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죄가 뭐냐라고 해서 기본적인 살인죄 요건은 사람을 살해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 써 있는 거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살인이라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건지 형벌까지 규정하고 있죠. 물론 이제 해석의 여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법리나 해석이나 판례 같은 게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법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살인죄라는 범죄가 이런 거다, 살인죄라는 범죄를 범한 사람은 이렇게 처벌하겠다를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자, 형사소송법도 역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률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또 뭐다? 형법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범했고 그럼 당연히 형법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형법 250조에 따라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고 그 사람을 그 살인죄의 법정형대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서 사형 교수형에 처하거나 교도소에 일정 기간 가둬두거나 해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처벌까지 할 것 같으면 당장에 뭐 해야 돼요? 사람 죽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몇 명 죽였는지 이런 거 수사를 해야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면 이 사람을 처벌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범인을 확인, 발견, 확보하고 증거물 같은 거 수집해서 수사기관이 흔히 말하는 그 경찰이 수사기관 중 일조인 거죠. 수사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당장에 뭐야? 이 사람을 또 이제 형사 재판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이제 재판하는 걸 공판이란 표현도 같은 말이에요, 그냥. 재판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죄가 유죄가 맞구나.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의 성립을 전제로 징역 15년에 처해야겠다, 뭐, 무기징역에 처해야겠다, 사형에 처해야겠다, 이제 법관의 판단이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이제 징역 10년짜리가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을 말 그대로 이제 교도소에 끌고 가가지고 가둬둬야죠. 그걸 이제 형을 집행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에서는 살인죄라는 건 이런 거고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딱 이렇게만 써 있으면 실제로 그런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재판에다가 처벌해서 교도소에 가두고 집행하는 일련의 절차죠.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 이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가장 간단히 말하면 뭐야? 이런 식의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또한 단어로 줄여 얘기하면 형사 절차예요. 당연히 이런 형사 절차니 재판이 수사니 맘대로 하면 안 되겠죠? 역시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사람 막 맘대로 붙잡으면 안될 거잖아요. 요건 가출수사물 전자를 막 영장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붙잡아야겠죠? 그런 내용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규율하는 법이 형사소송법이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이쪽인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정하는 법이어서 형사소송법을 절차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절차법과 비교되는 형법을 범죄의 실체를 정한다 그래서 실체법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형법은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또 배운 그 민법이 실체법인 거고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인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하고 절차법은 결국 형사법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 공부를 할때 은근히 형법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형법 한 번이라도 배우셨죠라고 물어본 게 형법을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이 형소를 생으로 처음 배우는 거랑 그래도 형법에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형소를 배우는 거랑 좀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 같은 게 형법에서 자주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두 과목 전부 다 공부하고 두 과목 시험지비를 하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칼같이 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약간 보완 관계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 공부할 때 형법 개념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럼 이제 제일 편하게 이제 수업할 것 같으면 이런 건다 형법에서 배우셨죠 그냥 넘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가 아직 좀덜돼 있거나 했어도 막 까먹고 한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형사소송법 수업이지만 기본적으로 형소법 이해에 필요한 형법 개념 같은 것도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설명도 하면서 갑니다. 그럼 당연히 형소법에서 추가 설명하는 형법 개념은 형소 시험용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설명이지. 근데 당연히 뭐요? 여기서 형소법 시험에는 필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형법 시험도 보고 형법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을 끊어가지고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그냥 공부를 하는 대상으로 잡고 이제 형소법 수업이니까 형소법에 좀더 집중만 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개념만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절차계관도 펴두시고. 자, 전체적인 형사 절차를 전체적으로 개관을 간단히만 하고 갈 거예요. 지금 우리 형사 절차 개관돼 그려진 전부인데 이걸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은 차근차근 뒤에 본문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오늘 첫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차근차근 기본서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읽어내기 위해서 그래도 형사 절차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구성되는 세부 절차에서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용어가 이런 거다 정도는 알고 봐야 책이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기초 개념을 간단히만 설명합니다. 뭐 필기 따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 형사 절차 개관도에 써 있는 거 확인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형사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쪼개요. 자, 세부적인 내용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첫 시간에 설명하는 거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 왜냐면 여러분들이 외우겠다 작정하면 전체적인 이해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외울 건 어차피 뒤에 책 가서 배우는 거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걸 집중으로 하시고
지금 외워야 될 거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딴건다 필요 없고 요 정도 단어 개념 정도 단어 정도는 좀 따서 외워 두세요라고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것만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자, 형사 절차는 크게 세 가지예요.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 절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사를 먼저 하고 공판한 다음에 집행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사 절차는 간단히도 예를 들면 뭘 말하겠어요? 자, 보통 나쁜 사람은 갑을병정으로 많이 예를 들때 나쁜 놈은 갑을병정 이렇게 하고 그 객체 피해자는 A, B, C, D 보 이렇게 들고요. V라는 건 피해자라고 할때 그냥 붙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갑이라는 나쁜 놈이 술 먹고 집에 가다가 어깨가 살짝 부딪혔는데 시비가 붙어가지고 선량한 시민 A를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건 형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흔히 말하는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 거를 이제 법적으로 평가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폭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학을 좀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개념을 끊게 되냐면 사실적인 개념하고 법적인 규범적인 평가적인 개념을 쪼개는 거거든요. 사람을 폭행했다는 표현하고 사람을 때렸다는 표현은 다른 말이에요. 사람을 때렸다라는 건 사실적인 문제인 거고, 그걸 형법 규범적으로 평가하면 사람이 사람을 때렸으니까 이건 폭행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왜 쪼개겠어요? 사람을 때린다고 무조건 폭행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때리긴 했는데, 이게 단순히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때린 거면 이건 법적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요? 때렸지만, 살인 미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때렸다는 표현하고 폭행했다는 표현이 원래 구별되거든요. 뭐 시험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도 이제 듣다 보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이 폭행의 고의로 A를 때려가지고 이제 법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법을 뒤져가지고 아, 이게 폭행죄구나 확인한 다음에 폭행죄에 대한 법정형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유죄 판결 때리고 교도소 끌고 가거나 교도소 끌고 가 징역 가두거나 뭐 벌금을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당장에 뭐 해야 돼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아니, 왜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말리고 얘를 붙잡아다가 수사를 하겠죠. 흔히 말하는 경찰이 나쁜 놈들 때려잡고 수사하는 거예요. 그냥 수사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첫 시간에 뭐만 정리하냐면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용어 정리만 하세요. 절차별로 같은 사람이지만 절차별로 지칭하는 용어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야 되니까 기초적으로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용어 정도만 딱 정리하세요. 절차 세개 끊어가지고. 자, 수사는 누가 하는 거 일단 주체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사기관에는 쉽게 말하면 검사하고 경찰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은 검찰 소속의 검사가 있고요. 경찰 소속,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청 소속에. 자, 근데 우리가 형소법을 배울 때, 물론 경찰이란 표현도 틀린 건 아닌데, 자주 보는 표현이 경찰이란 표현보다 훨씬 자주 보는 표현, 우리가 다반에 쓰는 표현으로는 경찰이란 단어를 쓰기보다는 사법경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사법경찰관하고 사법경찰리는 계급으로 구별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 자, 경찰을 다시 두 가지로 쪼갭니다. 물론 뭐세 가지로 쪼개기도 하는데, 우린 이것만 알면 돼서. 자, 사법경찰이라는 게 있고, 경찰 안에 또 사법경찰이 아닌 뭐 행정경찰 뭐 이런 거 있어요. 보안경찰, 행정경찰 이렇게 지칭하거든요. 자, 그럼 뭐겠어요? 수사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이에요.
여러분들 경찰서 딱 가서 형사과 들어가면 형사들 있죠. 형사들은 조폭 때려잡고 범죄 조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야말로 경찰 공무원 중에서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 경찰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형사 아저씨들. 자, 그러면 당장에 어떤 아저씨 있어요? 경찰 공무원인데 경찰서 경무계 경리계 가면 경리계장이나 그 경리계 소속 경찰 공무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요? 나쁜 놈들 때려잡고 수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경찰서 행정 회계 업무 담당하시죠? 그럼 그분들은 경찰 공무원이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업무 자체가 행정경찰이라고 분류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런 형사 절차, 수사 절차에서 등장하고 다루고 문제에서 읽고 답안 쓰는 경찰들은 둘을 묶어서 통칭하는 경찰이란 표현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법경찰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에 따라서 경위 이상이 이제 독립된 수사 권한이 있는 게 사법경찰관이 되는 거 되고요. 경사 이하 순경까지 사법경찰리는 관에 대한 보조자로서 수사기관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네이버 치면 나와요, 여러분들. 경찰 계급해서 네이버 치면 이거 그냥 나와요. 그 책에도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지금 막 외우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 절차는 누가 하는 거다?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 관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경찰 관리가 말이 너무 길죠? 그냥 줄여서 얘기할 때는 사경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경, 검사, 사경 이런 단어를 이제 자주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사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갑이죠? 지금 폭행이라는 범죄를 범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은 갑이잖아요. 갑이 진짜 범인이 맞는지, 갑이 진짜 때린 게 맞는지, 그냥 단순히 때리려고 한 건지, 아니면 막 강간의 실행에 착수였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해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 절차는 수사의 주체, 수사기관이 누구를 대상 상대로 수사하는 거다? 피의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 수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절차다라고 딱 잡으세요. 등장인물 지칭하는 용어 정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수사 절차의 메인 등장인물은 검사, 사경, 수사기관과 그 상대방 피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 이렇게 수사를 쫙 했어요. 그럼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놈이 진짜 범인이 왔고 폭행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맞고 처벌도 해야 되고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당장에 어떤 경우일 수도 있어요? 수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때리긴 했는데 맞은 놈이 막 강간범이어가지고 정당방위로 자기 목숨 구하려고 때린 걸 수도 있죠. 그럼 그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자, 결론은 재판으로 보내고 유죄 판결 받게 해서 교도소 보내서 처벌하거나 벌금 집행까지 하게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사람 잘못 수사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보내주거나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음 형사 절차가 진행되려면 이 인간이 범인이 맞고 처벌도 가능하고 처벌이 필요하다까지는 판단이 나와야 이제 그 다음 형사 절차로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수사 절차 다음이 공판 절차예요. 공판 절차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형사 재판이에요. 공개 재판할 때 공개 재판의 약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재판이라는 표현보다는 절차를 지칭할 때는 공판 절차라는 표현을 좀 자주 씁니다. 재판이라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이 폭행을 범한 나쁜 놈이다 다 확인까지 됐으니까 말 그대로 뭐 해야 돼요? 폭행죄로 이제 재판 보내가지고 유죄 판결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건 수사기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식의 재판하는 공판 절차에서 재판의 주체가 누구겠어요?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는 법원이에요. 이건 뭐 법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판사가 주체가 돼서 합니다. 헌법 시간도 헌법도 배우잖아요.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 직접 규정해요. 재판은 법관만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법원이 주체가 돼서 재판을 수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등장인물이 두 명이 더 나옵니다. 당장에 누가 있겠어요? 갑이 있겠죠. 재판받는 갑. 그럼 당장에 이제 갑은 재판에 와가지고 법원, 판사 쳐다보고 제가 안 때렸는데요. 무죄 주장이에요.
제가 때린 건 맞는데 합의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유죄 인정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재판받는 일방으로서 갑을 지칭하는 표현이, 자, 갑이 수사 절차에선 피의자였어요. 이제 이 아저씨가 공판 절차로 오면 갑을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져요.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민사를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니까 이거 가끔 용어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민사에서는 원고, 소를 제기하는 원고, 소재기를 당하는 피고라는 표현을 쓰죠. 피고라는 단어하고 피고인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형사에서는 피고인인 거고 민사에서는 피고예요. 이 단어가 섞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다 보니까 가끔 초반에 그 답안 쓸때 이거 섞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돼요. 답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형사 답안에서 피고라는 단어가 나와버리면, 야, 이 사람은 용어 자체도 정리야. 이건 실수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같이 배우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가 비어있죠. 재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원 판사 앞에서 이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거를 법원이 위에서 지켜보고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판단하는 게 최종적인 재판이고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야? 나안 때렸다 무죄 주장하는 식의 이런 피고인에 대한 대립 당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상대방이 누구냐면 검사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재판, 공판 절차로 넘어오면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재판하는 당사자가 돼요. 재판 받는 당사자예요. 자, 그래서 공판 절차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고요. 용어를 좀더 정확하게 쓰면 이 법원을 지칭할 때 수소법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왜 수소라는 표현을 쓰냐면, 자, 용어 정리를 하나 더요, 이제. 지금 딱 판사하는 정도 단어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뭐 세부 개념까지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가 있구나요. 자, 수사가 다 끝나고, 아까 얘기했죠. 수사가 다 끝나고 수사를 해보니까 이 인간이 범죄를 범한 게 맞고,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하고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재판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공판 절차로. 그럼 수사 절차가 끝나고 공판 절차로 사건을 보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소를 제기한다 그래요. 공소제기라는 단어 하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공소제기가 있으면 절차가 수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말로 기소한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형법책 보시면 이 단어가 자주 나올 건데, 소추라는 표현도 써요. 소추한다는 표현도 씁니다. 물론 뭐 이론적으로 학자들에 따라서 요거를 뭐 달리, 뭐 비슷한 개념이 약간 달리 보는 견해도 있는데, 여러분들 수험처럼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공소제기, 기소, 소추는 같은 말이에요, 그냥. 자, 그리고 헌법 시간에도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자, 공소제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수사권 자체는 검사, 사경이 나눠 가져요. 둘다 있어요. 자, 근데 기소 권한은 이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 개정한다고 못 바꾸거든요. 자, 기소 독점주의라 그래서 공소제기는 검사만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공소제기가 있으면 이 사건을 공소제기에 따라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이 폭행 사건, 갑의 폭행죄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건을 공소 제기를 받아서 재판하는 법원이에요. 그래서 수소법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그냥 법원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좀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현재 공판 절차, 우리 사건 재판하는 법원을 지칭하는 용어는 수소법원이에요. 자, 그리고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구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소법원 앞에서 검사랑 피고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형사재판의 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고인은 나안 때렸다라고 무죄 주장할 거고, 검사는 저 인간이 때린 게 맞다라고 유죄 주장할 거예요. 증거 같은 거막 이제 증인 같은 거 반박 증인 신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둘이서 막 싸워요.
유죄다, 무죄다 반박하면서 막 다투면서 싸워요. 그거를 수소법원이 지켜보고 검사 손을 들어주면 유죄가 나올 거고 피고인 손을 들어주면 무죄로 풀려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소송의 주체라고 하면 이세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의 주체 세 사람 중에서 방금 같이 싸우는 사람 있죠? 서로 싸우는 이두 사람을 묶어서 지칭할 때 당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 같은 걸 읽을 때 공판 절차에서 검사 외의 타방 당사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당사자는 검사 피고인이니까 검사 외의 당사자는 피고인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딱 그냥 문장을 읽어낼 수 있으면 돼요. 이런 개념이나 단어지 지시대명사에서 이게 순간 멈칫하면은 정작 외우고 이해해야 될 거에서 이해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단어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요. 형사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 말이 맞다라고 법원이 믿어줘서 무죄를 때려버리면 교도소 끌려갈 일 없죠. 자, 이렇게 교도소 끌려가고 벌금 선고돼서 벌금 이제 돈 뺏어가고 강제집행하고 하는 거를 집행 절차라고 해요. 사형 집행 같으면 죽여버리는 거고 징역, 유기징역 집행 같으면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둬놓고 밥 먹이고 일시키고 재우는 거예요. 벌금 집행 같으면 돈 내라고 해놓고 안 내면 강제 집행까지 하고 막 경매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집행으로 가기 위한 계기가 되는 건, 자, 아까 수사가 끝나고 공소제기 되면 공판이 되는 거고요. 재판에서 뭐가 나와야 집행이 되겠어요? 유죄가 나와야 돼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말은 생략해요. 그 유죄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이 되면, 징역 10년이면 교도소에 10년 동안 가두는 거고요. 벌금 5천만 원이 5천만 원 토해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집행 절차로 넘어가고요. 자, 역시 등장인물 정리하면 집행의 주체는 다시 검사로 갑니다. 이게 법원이 유죄 판결 때린다고 집행을 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집행의 주체는 다시 검사로 가고요. 자, 역시 유죄 판결, 징역 10년 때려받고 이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죠. 똑같은 갑인데 역시 갑을 지칭하는 용어가 집행 절차에서는 달라집니다. 형을 받는 사람이죠. 형을 받는 사람이라서 수형자예요. 그래서 집행 절차에서 갑은 수형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뭐이 단어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구별되는 단어 정도만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 수용자라는 단어랑 섞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수용자라는 건 미결 수용자라 그래가지고 집행 절차가 아니라 수사 공판 절차에 등장하는 용어예요. 이런 게 있구나 일단 한번 듣고 넘어가시고 기본서 이제 공부할 때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은 다시 할 겁니다. 형법 공부하시다 보면 미결 구금일수, 미결 수용 이런 식의 표현을 좀 가끔 또볼 거예요, 형법에서도. 자, 이건 차치하시고. 자, 그래서 다시 와보면 형사 절차라는 건 크게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고요. 수사는 검사, 사경,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거고 수사 끝나고 공소제기 있으면 공판 절차가 시작되고 공판 절차 형사 재판은 수소법원이 당사자, 검사, 피고인이 싸우는 걸 지켜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 공판 절차에서 등장하는 수소법원, 검사, 피고인을 소송의 주체라는 표현으로 묶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검사, 피고인을 공판 절차에서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이렇게 재판 결과 유죄 선고 확정되면 이제 이 아저씨 교도소 끌고 가는 게 집행 절차고요. 집행의 주체는 다시 검사, 형을 받는 수형자가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딱 지금 쓴 정도, 이 수형자 빼고 지금 쓴 정도 절차 넘어가는 계기 되는 두개 등장인물 지칭하는 용어 있죠? 요 정도만 딱첫 시간에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좀만 더 추가로 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뭘 배울 거냐예요.
자, 당연히 뭐요? 그 절차 개관도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이전 절차도 있고 막 여기서 막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 진행되는 거 있는데 그건 지금 개관하는 단계에서는 안 합니다. 어차피 뒤에 가서 배워야지 지금 들어갔지 뭔지도 몰라요. 자, 파트에서 다루는 그 파트명에서 등장하는 기본 개념을 몇개더볼 거거든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요 용어를 이제 정리할 거거든요.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교도소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선고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야 집행 절차로 넘어가서 교도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이제 배울 겁니다. 자, 뭔 소리냐면 헌법 시간 배웠을 거예요. 우리 민사든 형사든 재판은 심급제도는 헌법상 직접 보장이에요. 헌법에서 뭐라고 규정해? 대법원을 최종 법원으로 하고 밑에 각급 법원 규정이니까 최소한 두번 재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심, 두번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거니까 법률에서 단심제 같은 거 함부로 못 정합니다. 헌법 시간에 배우죠. 자, 그래서 심급제도라는 걸 규정하고요. 자, 이게 이제 법원조직법 등 법률에서 어떻게 구체화해요? 헌법 객관식이잖아요. 심급제도는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다만 3심으로 하는 거는 법률에서 구체화하는 바, 4심제도로 법률 개정 바꾸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되, 단심제로 엎어버리는 건안 된다예요. 그거 헌법 객관식이에요. 자, 우리 형사재판은 3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아까 가비법원 폭행죄에 대해서, 첫 번째 재판이, 첫 번째니까 1심이에요. 1심에서 이 아저씨가 유죄다, 유죄임을 전제로 피고인 갑을 징역 10년에 처한다라고 유죄 판결이 선고야. 판결이 선고된다라는 단어를 써요. 판결은 선고예요. 징역 10년의 유죄 판결이 1심에서 선고됐다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바로 교도소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3심제도, 심급제도가 직접 보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죄 판결이 1심에서 나왔더라도 피고인이 이거에 불복해서 뭐할수 있어요? 두 번, 세번 재판 더 해달라고 할수 있어요. 나 유죄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니까 무죄로 바꿔주세요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 재판이니까 2심이에요. 자, 2심에서 똑같이 또 유죄가 나왔더라도 어떻게 돼요? 바로 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한번더 있죠. 이거 2심 재판도 잘못됐으니까 한번더 무죄로 바꿔주세요. 불복해서 세 번째 재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식의 절차가 흘러가는 게 기본이고, 민사도 마찬가지, 3심제도는. 자,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재판에서 집행으로 넘어가려면, 유죄 판결이 선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선고된 유죄 판결이 확정까지 돼야 된다거든요? 자, 그럼 확정의 개념이 뭐냐면, 선고된 판결 등에 대해서, 그 재판에 대해서, 통상 일반적인 불복 방법 수단으로 그 유죄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확정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확정이 돼야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해요. 징역 10년이 선고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서 효력이 발생해야 그거 가지고 집행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 안 하면 집행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판 단계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려면 유죄 판결 선고된 게 다툴 대로 다 다퉈서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확정이 되면 효력 발생해서 그거 가지고 끌고 가서 집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통상의 불복 수단, 불복 방법이 뭘 말하겠어요? 상소를 말합니다. 자, 상소가 뭐냐면, 자, 다시 여기로 와요. 아까 얘기했죠?
첫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아, 나 이거 도저히 승복할 수 없고 난 무죄니까 재판 한번더 해주세요라고 하죠.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요. 당사자니까 검사, 피고인 둘다 말이에요. 둘다할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피고인이 하는 걸 예를 많이 드는 거죠. 유죄니까. 자, 피고인이 나 이거 유죄 승복 못 하겠으니까 무죄로 바꿔주세요. 재판 한번 더 해주세요라고 2심을 청구 제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항소를 제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2심을 다른 말로 항소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심에서도 또 유죄가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불복해가지고 세 번째로 이 사건 재판 또 해주세요라고 이제 의사표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고를 기억이에요. 상고를 제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3심을 상고심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항소 상고를 묶어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청구하는 이 전체 이걸 묶어서 지칭하는 게 상소예요. 상소를 제기한다 그러고 2, 3심을 묶어서 상소심, 시옷이에요. 상소심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요 개념하고 요걸 이제 합치시면 돼요. 자, 뭔 소리예요?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는 아직 미확정이에요. 확정이 안 돼. 왜 확정이 안 됐어요? 2, 3심 남아있잖아요. 헌법에서 보장되고 법률에서 구체하는 3심, 2, 3심 재판이 열려있죠. 아직 가능성이. 아직 불복수단 남아있잖아요. 1심 판결 선고된 사정만으로는 아직 그 징역 10년 유죄 판결 미확정 상태고 집행 안 들어갑니다. 항소 제기에서 2심 판결 선고됐고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징역 10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하더라도 아직 3심 남아있죠? 통상의 불복수단 남아있죠? 아직 미확정 상태고 집행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상고를 제기해서 3심에서도 징역 10년이 그대로 유지돼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4심은 없잖아요. 그리고 통상의 3심 불복제도 다 거칠 대로 거쳤으니까 통상의 불복 다 거쳤고 사심제도 없죠?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언제 되는 거예요? 3심 판결 선고가 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돼서 확정이 돼서 이제 뭐예요? 징역 10년 교도소 끌려가는 거예요. 요게 확정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사 절차에서 중요하게 뭘 배우겠어요? 수사 절차 구구절절히 배우고, 공소 제기 방식 효과 같은 것도 배우고, 공판 절차 어떻게 재판하는지 막 배운 다음에, 집행을 들어가서 뭘 배우겠어요? 재판의 종류 효력 같은 거 배우고, 확정돼야 집행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 미확정 상태에서 통상의 불복 절차인 상소 절차를 배워요. 상소 파트가 생각보다 시험에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순서는 수사, 공소 제기, 공판, 재판, 상소를 배우고 마지막이 집행이에요. 그래서 상소 절차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1심에 대한 2심을 항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2심에 대한 3심을 상고라고 하고 2, 3심을 묶어서 상소라는 표현을 쓴다. 그 정도 단어 또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정이 되면 이 판결은 재판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불복할 거다 했으니까 못 건드리고 그냥 교도소나 끌려가는 거죠. 자, 근데 또 파트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추가로 또 붙는 게 뭐가 있냐면 비상구제 절차라는 게 있어요. 원래 확정되면은 할거다 했으니까 그 판결은 못 다투는 건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아주 예외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서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많이 들어봤어요. 재심이에요. 막 몇십 년 전에 막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옥살이하신 분들 요새 막 재심으로 무죄방면 해가지고 막 만세부로 신문기사 나는 거 있죠. 그걸 재심이라고 하는 비상구제적, 확정 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 절차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상상고라는 게 있는데 요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거의 그냥 버리는 쪽으로 갑니다. 재심만 우린 잘 보면 되거든요.
되냐 이런 게 있다요. 그래서 상소 배우고 비상구제 절차도 배우고 끝이 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마지막에나 더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는 공판, 일반적인 공판 저자 말고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그걸 특별 절차를 그래가지고 따로 묶어가지고 배우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특별 절차도 여러 개가 있는데 뭐다 배울 필요 없고 시험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두 가지 개념 정도만 나와요. 지금은 뭔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책 들어가서 배우셔야 돼요. 약식 절차와 즉결 심판 절차 두 가지 정도만 개념 잡고 약식 정도만 좀 우린 배울 거예요. 우리 사례 시험이어서. 이건 이제 객관식 용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파트만 지금 본 거예요. 파트에서 다루는 중요 절차 개념만. 자,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배운다고요? 그냥 순서 쭉 지금 말한 순서를 배울 거예요. 자, 수사 배우고, 공판 배우고, 그 사이사이 배운 다음에, 자, 근데 시험에서 집행 파트는 안 나옵니다.